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소고기 덮밥을 하기 위해서 소고기 등심 300g을 준비했습니다. 빛깔도 아주 마블링이 많아가 맛있어 보이지예? 이걸 가지고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덮밥을 준비해 볼게예. 핏물이 녹을까봐 핏물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를 깔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얼마나 핏물이 나올까. 차근차근 깔아볼게요. 300g인데 등심을 슬라이스로 잘랐더니 양이 아주 많아 보이네. 부직포를 한 깔고 핏물이 나오나 닦아봅니다. 혹시나. 말끔하게 핏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핏물을 말끔하게 제거했는 등심을 먹기 좋은 크기로 덮밥이니까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송송 잘라줄게요. 맛술 두 큰술에 설탕 한 큰술 넣었잖아요. 후추도 톡톡 쳐줍니다. 후추도 쳤지예. 먼저 맛술을 먼저 넣어줘야 혹시나 하는 소고기의 핏물 맛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넣고 설탕을 한 큰술을 넣어가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놓습니다. 여기서 참기름도 한 큰술 정도. 요리나마 요거만 절이나 구우면 맛있겠지. 자,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양파 반 개입니다. 그리고 당근도 조금만. 대파 한대 준비합니다. 대파 많이 넣을 거예요. 고기 양이 많으니까. 청양고추 하나에다가 홍고추를 하나 넣어갖고 칼칼하게 할 겁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을게요. 진간장 세 큰술 넣었어요. 참치액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입니다. 이런 중불로 해가지고 했어요. 소고기 슬라이스고 얇고 빨리 익기 때문에 센 불에 하면은 재료가 탈까봐 중불로 살짝 볶아주고 있어요. 고기가 다 됐거든요. 불을 이제 끄고서 통째 한 큰술에다가 참기름 한 큰술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섞어줍니다. 이제 섞어주면서 요것도 넣어줄게요. 넣어가지고 칼칼하고 맛있는 소고기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 예. 감사합니다.